야. 아, 여보. 어머. 여보. 잘 들려? 무선. 네, 잘 들리네요. 아, 그 이제 오늘 저녁에 메뉴가 없나요? 야, 좋은 호흡이 잘 맞으시네요. 비빔밥을 할까요? 아, 비빔밥? 비빔밥 맛있게 하라고. 맛있게, 네. 맛있게 할게. 그래, 그래, 알겠어. 그 이쁜 집에다가 또 멋있는 영감에다가 구색이 맞았어, 이제. 그, 행복하지. 그렇다면 행복한 두 분의 알콩달콩한 살림살이도 안 보일 수 없겠죠? 안을 좀 구경하고 싶어요. 안은 여기가 새로 지으신 집이에요? 아, 여기 이제 새로 한 몇 지지냐 10년쯤 되는 집이라. 야돔. 얘 누구예요? 우리 치즈킴이. 우리 저 우리 지잡는 치즈킴. 과연 산속에서의 생활은 어떨지 궁금한데. 어라? 겉으로 보기엔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물도 콸콸 나오고 전기에 난방까지. 아, 산속에서도 살만하네요. 안방은 어디예요? 안방은 여기. 들어오세요? 아, 이래요. 흔쾌히 안방까지 내어주시는 할아버지. 넓진 않지만 소박하고 편안해 보이는 두 분만의 오붓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냥 뭐 여기 여기 다 해먹고 또 화장실 있고 목욕실 있고 뭐 여기 뭐 실 아파트는 별다른 없어 여기. 그럼요. 좀 작, 좀 비좁아서 그렇지. 잠시 후 부부의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의 돌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돌집은 이제 주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때문에 가끔 이렇게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맛있겠네요. 야외에서 먹는 매콤새콤한 비빔국수. 먹는 모습만 봐도 집 나갔던 입맛이 돌아오시죠? 아주머니 나오는 국수가 맛있죠. 라면도 맛있고. 여기 나오면 안 맛있는 게 없어요. 다 맛있어요. 얘가 이제 또 한 가지 이름은 맛동산. 맛동산? 여기 맛있다 얘기야. 밥만 드는 사람 여기 오면 돼. 그날 오후 한여름 땡볕에 산속의 시계는 더욱 더디 가는 것 같은데요. 노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이번엔 또? 아니 기타는 왜 들고 가세요? 어? 아 지금 저 작고 한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야심차게 준비한 할아버지의 노래. 산간도매 우리집 새도리도리 돌돌 살고 꿀도리도리 도리도리 사네. 아 근데 두 분이 참 잘 맞네. 이게 이제 돌돌돌돌 이게 돌기 주제가 나 이게. 직접 작사 작곡한 돌노래만도 10여 곡.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새 중독이 되고 마는데요. 가사들이 참 귀엽죠. 가사의 60%가 돌이에요. 돌하고 살면서 이 돌 나그네 이 돌노래지. 이제 이 마을에 이제 어떤 그 아주 목가적인 풍경 이런 거. 금방 내줘도 되겠어. 아 그렇다면 좋고 역시 이번에 아주 조금만 내자고 또 저 레코드에서 찾아오면 또 내가 이거 뭐 얼마 줄려냐. 부부의 돌돌이 노래소리에 돌집의 하루도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그날 밤 열대야로 쉬 잠 못 이루는 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가 본데요. 없죠. 한평생 이곳에서 돌과 함께 서로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부부. 지금 나는 이 돌이라면서 다 그래도 이 보람가지고 살아. 내 세상에서 그래도 내가 할 일을 하고 어느 때 내일이나 모레나 내가 죽음이 온다 해도 난 내가 할 최선은 다했다는 정도로 해가지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아마 이들은 내일도 돌을 찾아 온 산속을 헤맬 겁니다. 그리고 남들에겐 쓸모없는 돌덩이를 부부만의 황금덩이로 만들겠죠. 당신들의 특별한 인생을 앞으로도 쭉 응원합니다. 입맛 없고 지치기 쉬운 여름, 더위 탈출은 물론 기까지 살려주는 맛이 있다죠. 폭격! 아, 고구마! 삼계탕이요. 백숙냐? 치킨냐? 김웅수의 밥, 골목의 제왕. 오늘은 부산 닭골목으로 초대합니다. 부산 닭골목. 크아.